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년 1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5.6월 폭염에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오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해 동안 지은 농사 거지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의 눈을 뗄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한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초년 10만 원이란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내려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한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엽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초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의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며 수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몇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미뤄두었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 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이 왜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나오자. 사이가 한다는 말이, 초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 하루방처럼 굳은 채서 있자.
초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 말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우 집에는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란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다. 지혜로운 판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접하니 감격에 눈물이 나네요. 판사 아들의 지혜로운 행동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들 주변에 흔히들 봐온 현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년 1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오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거지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초년 10만 원이란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내려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엽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초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의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며 수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미뤄두었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 나오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초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하루방처럼 굳은 채 서 있자 초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 말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녀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란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다. 지혜로운 판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접하니 감격에 눈물이 나네요. 판사 아들의 지혜로운 행동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들 주변에 흔히들 봐온 현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